갈 거야? 제주 바다에도 처음 발을 담갔습니다.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이현인 어른들을 놀라게 했죠. 잡아야지. 이거 다 찾았자. 아니야, 아니야. 우와, 어머. 포기를 모르는 이현인. 또다시 바다에 들어갔다가 얼굴까지 젖고 말았네요. 아이고. 차갑고 짜고 눈이 따가울 텐데도 울지 않는 용감한 아이가 이현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34년 만에 오둥이와 다시 왔기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행복해요. 재미있고 힘들지만. 이 오둥이하고 같이 오니까 어디 행복하네요.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아, 나 지금 더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우리 애들하고 막 같이 애들하고 같이 오는 것 같아서. 네. 아버지 서울에 같은데. 안 서운해. 앉지 마. 자, 하나, 둘, 셋.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쌓였습니다. 일도 많고 웃음도 많았던 제주의 첫날. 밤이 깊었습니다. 종일 뛰어다닌 아이들이 꿈나라 여행을 떠났죠. 아유, 참 달게 자네요. 하지만 예외는 있죠. 단골 취침 지각생 이현이의 눈이 말똥말똥. 다행히 스스로 침대로 갑니다. 잠만 잘 자주면 육아가 정말 쉬운데. 이 정도 괜찮죠? 애들이면 괜찮아. 그런 건가? 근데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른 삼둥이들을 그 수면 깨먹었어요? 근데 이현이가 수면 깨먹었대. 저러다 전부 깨버리면 평화는 물 건너가는 건데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빨 다 뽑힌 몸이야. 이빨 다 뽑. 아빠가 혼을 내지만 타격 따윈 없다. 이러니 웃을 수밖에요. 아프진 않았으면 좋겠어.